자, 점심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여러분들 크게 흔들려서 의외의 상황이다 생각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화이자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으로 제약바이오의 폭락이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세를 보이는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단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메이커들이 약세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까지, 카카오 계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조선도 비교적 약세입니다. 다만, 건설주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는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게 된다면 이제 상하원 다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은 그리고 비덴트와 같은 비트코인도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주들 상당히 지금 저점을 이탈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7% 인근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대 하락.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11%대 하락. HLB도 9% 인근으로 하락. 한국 BNC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16.2%대 하락. 그리고 시젠 수젠텍과 같은 휴마시스와 같은 진단키트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요점을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구용 치료제가 효능이 90% 가까이 효능이 좋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니까 그와 관련돼 있는 바이오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CMO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미국에서 하락했던 모더나라든지 머크와 같은 그런 하락의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도 비교적 약세 흐름이고요. 7만원 인근에서 삼성전자 아직까지 좀처럼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그동안 상승세 제법 강하게 유지해오던 부분 최근에는 혼조세 양상으로 아직까지 강한 반등을 못 해내고 있고 약세 흐름이다. 자, 그렇지만 기아차,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만도와 같은 자동차 섹터도,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자, 신세계와 같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 상당히 좀, 예상보다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만 오늘 3%대 강세 보이는 부분, 특징이라 할수 있겠고요. 항공주, 대한항공 2.6%대 상승, 여행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하나투어 5%대 상승, 모두투어 노란풍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양호한 흐름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관련돼서 5%대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위메이드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경고 종목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돼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대 그동안의 조정 만회하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섣부르게 매수하시면 되지 않는다. 잘못하면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큰 폭의 낙폭 가져올 수 있으니까 투자에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한 메타버스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선익 시스템, 위즈윅 스튜디오 4%대 상승, 덱스트도 2% 인근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터 쪽도 하이브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JYP도 1%대 상승. 자, SM, YG 시장 약세임에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요. 미국 선물도 지금 현재 크게 문제없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권도
우리나라의 하락폭보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해종합은 플러스고요. 니케이도 마이너스 0.7, 0.07 하락이고 갑권 플러스고 자, 항생 약세에 포함되는 항생도 0.32% 하락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1% 인근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빠르게 반등을 20일, 5일, 여기 위를 반등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렇게 되려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추정하기로는 제약바이오 쪽에 공매도가 상당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시장은 당분간 좀더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더 관망하는 자세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